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강찬입니다. 오늘은 전공의 선생님들 또는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배운 지 오래돼서 잠깐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메송네브 프랙처에 대한 케이스를 같이 보면서 리마인드하는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영상과 수술실에서 나중에 보여드리는 수술실에서의 동영상은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교육용 자료로 무료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가리고 활용하도 됨을 허락받은 상태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점 먼저 밝힙니다. 본 사진은 빙판길에서 접질리면서 이제 발목 통증 좌측 발목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신 분의 발목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인데 좌측 발목을 아프다고 호소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응급실 선생님들이 피지컬을 합니다. 근데 이 사진만 보면 발목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그럼 염장과 그러고 이제 진단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을 이제 좀 자세하게 통증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면 하태도 이제 아프다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쭉 만지잖아요. 잠시만요. 다리 발목이 아프다고 하면 이 발목만 만지는 게 아니라 앵클이 접질렸다 그러면 이 하태도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그 이유를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상 없지만 딱 보면 여기도 이상 없는데 여기 이제 골절이 있죠. 이렇게 근이부 비골에 골절이 있습니다. 앵클 발목을 접질렀는데 여기에 골절이 있네. 그래서 이제 전공이 9년차 되신 분들은 선생님 아 메송네브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전원차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런 메송네브 프랙처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아 여기는 뭐 수술 안 해도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깁스하고 나중에 뭐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과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메송네브 프랙처의 이제 일반적인 개념, 치료 방법이야 서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하지, 어떤 분들은 그냥 내비둬도 된다. 뭐 디베이트 하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메송네브 프랙처 인저리 메커니즘이랑 이게 뭔지 어떤 걸 리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발목하고 종아리가 아픈데 괜찮다고 간과하면 안 되죠. 피지컬하고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AP, 라테럴 오블리크를 다 봐서 아 여기에 골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있으면 메송네브 여기를 다이렉트하게 부딪혀서 골절이 생긴 게 아니면 이렇게 생긴 손상은 거의 메송네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저리 메커니즘은 대부분은 프로네이션 잠시만요. 예, 방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메송네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송네브는 일반적으로 라우즈 한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PER 타입 4 또는 3 또는 프로네이션 그렇죠. 4, 3 또는 PA 타입인 경우도 있어요. 프로네이션 어덕션 또는 프로네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잠깐 뭐 라우즈 한센 클래시피케이션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은 발의 포지션이죠. 그리고 어브덕션, 어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PER, 프로네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절이라는 거는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 이게 슈피네이션이고 이게 프로네이션이잖아요. 디뎠을 때 프로네이션 자세로 디진 다음에 발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된 경우 이게 이제 PER이고요. PA는 프로네이션 어브덕션이죠. 이 뒤졌을 때이 상태로 뒤진 상태에서 어브덕션 요 인절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안전한 어브덕션 이 인절이가 PA 타입이고 또뭐 SER 타입도 있고 SA 타입지 있잖아요. 뒤졌을 때 발이 이 상태로 뒤졌어. 슈피네이션이죠. 그런 다음에 SER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뒤꿈치를 이렇게 디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발이 슈피네이션 되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는 이런 인절이죠. 그리고 SA 타입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슈피네이션 상태에서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게 슈피네이션 어덕션 타입의 인절이 메커니즘인데요. 어쨌든 이런 매종 내부는 PER 또는 PA 타입인데요. 잠시만요. 네,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런 매종 내부 팩처는 주로 PER 타입이 많습니다. 발 포지션, 프로네이션 상태에서 앞꿈치 쪽으로 이렇게 디뎌가지고 프로네이션에서 앞꿈치 쪽으로 끊어졌네. 이거 아이고 이거 몇 년 동안 사용한 건데 어떡하지? 아 프로네이션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잠시만요. 끝났습니다. 방송이 많이 나오네. 어 이거 설명하다가 탈러스 토탈 디스로케이션 생겼습니다. 어 이거 구입해야겠다. 이 저와 한 5년을 같이 한 방송에는 2년 썼지만 이제 외래에서 혼자 설명하느라고 한 5년을 같이 쓴 모델인데 이제 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붙여서 쓰나? 어쨌든 어 이런 PA 타입도 있고 PR 타입도 있는데 PR 타입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응급실에서 발목 발목을 다쳐서 왔는데 발목이 이제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종아리를 이렇게 눌러봤다 종아리가 아 한다 특히 피블라 쪽에 그럴 때는 반드시 티비아 사진을 찍어야 되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피블라 프록시마라 이런 프랙처가 있다 그러면 인저리 메커니즘의 PER 또는 PA 타입이기 때문에 인저리가 요렇게 와서 여기서 똑 부러졌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지컬 하면 여기도 아프지만 여기 델토이드 리가멘트 이쪽에 이제 스웰링이 있으면서 아파하고요. 여기 신데스모시스 AITFL 있는데죠. 이쪽이라든가 PITFL 뒤쪽에 그쪽에 텐다니스가 있습니다. 앵클도 그러니까 아프고 여기도 아픈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응급실에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아 매종 내부를 진단을 잘 하신 거예요. 이걸 못하면 이제 환자분이 나중에 좀 악용하실 수도 있고 앵클 벌어지면서 뭐 트라우마틱 오해가 좀 빨리 진행돼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반기부스를 했죠. 이게 반기부스를 하고 TBI도 이걸 악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 숏렉을 했네? 다친 건 여길 다쳤는데 여기는 안 하네. 그래서 롱레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터치만 안 하고 여기 자꾸 자극만 안 하면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근육들이 많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도 인저리를 받고 여기가 무엇보다도 여기가 벌어지거나 여기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약간 플란타 플렉션 돼 있어서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발목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시암을 찍어도 그렇고 발목이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 족저굴곡 돼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여기가 메디알이 좀 벌어져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몰라도 그렇고 너무 많이 알아도 그렇고 여기가 살짝 벌어진 스프린트를 했는데도 쪼였는데도 살짝 벌어지는 걸 보고 아 이거 델토이드 리가멘트 인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부지를 맞을 수도 있죠. 맞죠. 근데 정상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 의심되면 그래비티 스트레스 뷰라는 걸 찍으면 됩니다. 그래비티 스트레스 뷰는 스프린트를 풀르고요. 저 만약에 이제 우리 고년차들이 봤다거나 아 이거 매종 내부다 그러면 그래비티 스트레스 뷰를 찍어야겠구나. 왜냐면 피지컬로 막 돌리면 아프니까 어깨도 스테이지에서 아프니까 그래비티 스트레스 뷰를 찍는데 뭐냐면 환자분을 옆으로 눕혀요. 그래서 아무것도 밑에 받치지 말고 무릎만 딱 받치고 옆으로 딱 눕힌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나?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발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 델토이드 리가멘트에 델토이드 리가멘트 인저리가 있으면 발이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그 사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플란타 플렉션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자 이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앵클 조인트 인저리이기 때문에
인자리 메커니즘이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뚝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반드시 인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리가멘트, 소프트지 리가멘트 인자리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골절이 있는지 겹쳐져서 우리가 안 보여서 간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엔테리어 쪽에 여기 그 프랙처,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샤프트 프랙처라고 하고요. 여기 피블라 쪽에 여기에서 프랙처가 있는 걸 와그스테프인가 이제 발음이 좀 틀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스테리어 말레올라 프랙처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볼크만 프랙처라고 하는데 여기랑 엔테리어랑 피블라랑 포스테리어 말레올라랑 다 사람 이름 프랙처 이름이 있어요. 일단 그거라고 하는데 그게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CT를 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니부터 프로시마에서 디지털로 쭉 오다 보니까 피블라 프랙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사실은 이 TBI하고 이 프랙처 라인부터 이 디지털로 쭉 내려오면 이 TBI하고 피블라하고 요 사이에 있는 인테오소 리가멘트가 어쨌든 파샤리트 컴플리트 되든 테어가 있는 거예요. 인스타빌드에서 쭉 디지털을 내려오면서 앵클로 보니까 이분은 프랙처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저기 뭐야, 차프트 프랙처죠. 어린아이에서 생기면은 이제 틸룩스 프랙처라고 하고, 여기 이제 포스테리어 말레올라 프랙처는 없습니다. 여기가 좀 끊어졌겠죠. 포스테리어 PITFL이 좀 파샬 테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라테랄 앵클 거트랑 메디얼 거트랑 같죠. 이건 뭘 의미하죠? 스프린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컴프레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덕션이 되면서 이제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레중 네버 프랙처가 뭔지, 어떤 개념인지. 그러면 아, 여기에 컴플리트하게 럽처가 있을 수 있는 레중 네버 프랙처,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쭉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직 내부 PER이 주로 그렇다고 그랬죠. 여기서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먼저 끊어지고 인저리 메커니즘이 여기로 가는 거죠. 그 AITFL이나 PITFL이 끊어지거나 또는 차프트 프랙처라든가 아니면 볼크만 프랙처가 생기면서 인저리가 쭉 가는 거죠. 쭉 가서 아웃포인트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힘이. 그러니까 인저리 힘이 파워가 포스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가서 여기로 나가는 그런 골절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CT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수술방에 들어가가지고 확 벌려보면 알죠. 그죠? 수술방으로 싹 벌려보면 델토이드 리가멘트 컴플리터가 있는가 없는가 알죠. 근데 사실은 피지컬하고 기본적인 엑스레이에서 메디알 델토이드 리가멘트 럽처도 없고 신데스모시드 리가멘트도 없고 저스트 단지 여기만 이렇게 리니어하게 프랙처가 있다 그러면 피블라 쇼트닝도 안 오고 앵클 신데스모시스에 디스럽션도 안 생기고 즉 모티스가 잘 유지된다면 이거 수술할 필요 없죠. 이거 수술한다 그러면 아마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중에서 이것만 순수하게 이것만 손상 입었을 때 이거 수술한다고 하면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중에서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이제까지 다 보존 치료하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로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인저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피지컬로 눌러보지만 델토이드 리가멘트 여기 이제 여기죠. 여기 이제 왼발, 이분이 왼발이니까 왼발 여기를 눌러가지고 아프다고 해서 다 컴플리트 럽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찍어보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그냥 찍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 이게 이분이 왼발이에요. 왼발인데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오른발 같잖아요. 여기가 피블라하고 TBI니까 왼발입니다. 이거는 찍을 때 AP를 찍은 게 아니라 PA로 찍혀서 그래요. PA를 찍혀서 여기가 이제 왼쪽에 이쪽에 오른쪽에 마치 오른발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을 스프린트를 룹 다 떼고 무릎을 허벅지 쪽에만 이렇게 받쳐가지고 허벅지 쪽에만 받쳐가지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여기니까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여기가 럽처가 되면 컴플리트화가 럽처가 되고 이 신데스무시스 다이아스테시가스가 생기면 컴플리트가 인정이 생기면 발이 이 발의 무게로 이렇게 떨어지게 쳐집니다. 발을 만의 무게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물론 너무 붓기가 심하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델토이드 리가멘트 테어가 있고 컴플리트하게 테어가 있고 신데스무시도 럽처가 있구나라는 거를 임상적으로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렇게 나와도 좀 갈립니다. 어떻게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발목은 여기에 골절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도 없고 골절이 저기 근위부에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앵클 프랙처입니다. 이거는 왜? 이 격자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모티스를 아나토미컬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트라우마틱 OA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즉 그 메디알 클리어런스 메디알 스페이스의 클리어 그 메디알 스페이스 클리어런스 메디알 스페이스의 폭을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이 신데스모시스 와이드닝도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힐링을 시켜야 포스트 트라우마틱 OA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치료 방법이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어떤 분들은 이거 치료 안 하고 통기부스로 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면 이게 다 잘 줄여가지고 좌회 잘 줄여가지고 눌려서 그냥 잘 기부스하고 걷지 말게 하고 그러면 되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하고는 생각이 좀 틀린데요. 제가 옳고 그분들이 틀리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사전에 그 치료를 선택하는 의사분들의 성향이니까. 앵클 프랙처는 특히 피블라는 쇼트닝이 오면 안 됩니다. 쇼트닝이 오면 얘가 신데스모시스 인저리가 있는데 여기 인저리가 있는데 얘 쇼트닝이 오면 수술실에서 여기가 맞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여기가 벌어지게 돼 있고 오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근위부에서 골절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존적인 치료만 해서는 근위부로 이렇게 쭉 끊어지고 쭉쭉 끊어지고 쭉 끊어진 것 같은 손상을 이 피블라가 근위부로 딸려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 2mm, 2, 3mm라도 딸려 올라가면 나중에 포스트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트 생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수술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시죠. 그러면 수술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걸 수술하냐? 여기서도 또 갈립니다. 왜냐면 프록시말에 우리가 부러진 데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반드시 수술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 여기를 잡아둔다. 두 개. 그러면서 내친김에 여기까지 한다. 세 개. 이걸 다 해야 된다고 나는 반드시 이걸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그룹이 있고 두 번째 나는 여기만 한다. 스크류가 됐던 핀이 됐던 플레이트와 스크류가 됐던 해가지고 얘만 벌어진 것만 좁혀주고 위로 안 딸려 올라가면 블로킹을 해주고 그러면 얘 굳이 수술 안 하고 얘 굳이 수술 안 해도 이 환자는 잘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즉 여기 하나만 하면 된다. 또 다른 분들은 내가 얘는 수술을 안 해도 되지만 피블라가 딸려 올라가지 않고 신데스무시스가 벌어지지 않게 내가 얘는 하겠다. 거기다 더해서 얘가 컴플리트하게 되어 있고 이 사이로 골막이 껴있을 수 있고 어거지로 좁히면은 얘가 정상인 것처럼 좁아지겠지만 그 사이에 만약에 골막이 껴있다 그러면 이건 또 다시 벌어질 추후에 벌어질 여지가 있는 거다 해서 나는 열고 그 사이에 낀 연부조직을 다 뺀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요. 자, 세 개를 다 수술한다? 아니다. 얘랑 얘만 수술한다.
아니다, 난 얘만 수술하겠다. 이게 갈림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정답을 내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선택지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나중에 수술 후 사진 동영상을 보시겠지만 이분은 여기에 이제 컴플리트하게 있고 다이어시스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딸려 올라가지 않게 그리고 벌어지지 않게 정상 위치에서 고정을 해주고 핀을 봐가지고 여기는 리페어를 해주는 그런 수술을 했고 근위부 프로시멀 피블라는 안 건드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건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참고로 수술실에서 찍은 시암인데요. 요게 이제 그냥 찍은 시암입니다. 사진입니다. 안 벌어지죠. 살짝 벌리면 이렇게 쫙 벌어집니다. 요것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벌어지고 여기도 벌어지죠. 예, 전형적인 신데스모스 인절입니다. 신데스모스 즉 매중 내부 프랙처. 프랙처가 없으면 뭐라고 하죠? 프랙처가 없고 여기에서 얘도 끊어지고 얘도 끊어지고 했는데 프랙처는 없어. 이때 우리가 이제 그건 프랙처가 아니니까 매중 내부 프랙처는 아니잖아요. 매중 내부 프랙처라고 안 하고 그게 순수한 신데스모시스 이게 퓨어 신데스모시스 다이아스테시스 맞나?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프랙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중 내부 프랙처라고 명사가 고유 명사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실에서 본 거죠. 컴플리트하게 롭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오픈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핀박지 왜 오픈하냐. 이 정도로 해서 컴플리트하게 럽처가 있는 분들은요 여기가 매우 언스테이블합니다. 근데 이 언스테이블함은 이 피블라는 앞으로도 빠졌다 앞으로도 빠졌다 뒤로도 빠졌다 그래요 이 피블라가. 그리고 프록시마라에서 프랙처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를 잘 맞추고서나 고정을 하지 않으면 회전 변형도 생기고요.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트랜슬레이션, 말리덕션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덕션, 정 포지션, 정 위치, 아나토미컬하게 리덕션 하는 그 수술방에서의 테크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는 이거를, 스크류로 그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스크류를 하시는 분이 더 많고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같이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그 엔드 버튼 같은 이제 그런 그 버튼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핀으로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핀으로 하는 분들은 좀 포스트오피 케어를 환자하고 컴플라이언스가 괜찮다고 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핀으로 하셔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이 핀을 보시면 방향성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박혀 있고 얘는 이렇게 평행하게 박은 것 같은데 옆에서 보시면 하나는 포스테리어에서 엔테리어 갔고 하나는 그냥 라테럴 갔습니다. 즉 하나 둘 세 개의 핀의 방향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다 틀리게를 박아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픽세이션도 픽세이션이지만 위로 딸라 올라가는 위로 피블라가 프로시멀로 딸라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얘가 라테랄로 풀아웃 다시 이제 빠지려고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핀으로 박을 때 핀 하나당 포크텍스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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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여기는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티비아에 파코텍스도 박을 때는 파코텍스 딱 뚫고서나 멈추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얘랑 얘랑 리덕션이 앞에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컴프레션 하면서 리덕션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 스크류로 박던 핀으로 박던 피블라에 니어코텍스 박고 파코텍스 박고 TBI 니어코텍스를 박을 때 약간 얘가 벌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살짝 얘를
얘를 딱 잡, 어떻게 돼야 되나? 얘를 딱 잡고, 메디알 말레올라, 라테랄 말레올라를 살짝 잡고, 컴프레션 한 상태에서 박아야, 이 다이아시스, 이렇게 신데스모시스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크류 박을 때도 같아요. 그래서 스크류, 만약에 이거를 내가, 2 스크류, 뭐, 6 콜텍스 또는, 저는 이제 파코텍스까지 뚫는 걸 선호하는데, 뭐, 2 스크류, 8 콜텍스, 뭐, 이렇게, 아니면 1 스크류, 4 콜텍스, 이렇게 박을 때도, 여기 피블라를, 피블라 니어코텍스, 파코텍스, 티비아 니어코텍스 박을 때, 반드시 여기 살짝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테이퍼링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드릴 비트로 뚫은 다음에 좋든 싫든 여기 TBI의 니어코텍스를 할 때까지 여기를 테이퍼링으로 해가지고 스크류를 여기서 여기 박고 TBI 니어코텍스 박을 때 스크류가 이 TBI를 살짝이라도 밀어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모르시거나 그걸 간과하시면 고정을 딱 했는데 얘가 이제 벌어져서 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술을 이제 잘했건 잘못했건 떠났어요. 왜냐면 이거는 테크니컬 에러보다도 어쨌든 아나토미컬 리덕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술을 하고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CT 찍는 거를 좀 주저하십니다. 포스트오피 CT나 아니면 팔로우업 CT 찍는 걸. 왜냐면 이걸 내가 이제 만약에 제대로 픽세이션 안 했거나 와이드닝이 되어 있거나 말로테이션 되어 있거나 또는 쇼트닝이 되어 있는 게 CT 찍으면 보스 앵클스 딱 찍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찍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리덕션, 말로테이션 또는 뭐 피닝이 조금 잘못돼서 와이드닝, 신데스미스, 다이아스시가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환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수술하시는 게 그게 환자를 위한 길입니다. 예, 이게 이제 니그렉티드 되고 그러면 나중에 해결하기가 매우 좀 어렵거든요. 나중에 여기 퓨전도 해야 되고 막 랭스닝도 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피블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이게 포스트오피 사진이고 여기서 보면 예, 여기서도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추고. 여기는 AP에서는 골절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골절이 있죠. 여기는 그러면 이 피블라가 딸려 올라가지 않으면 얘는 쇼트닝이 안 된 상태로 여기서 잘 힐링이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인저리를 받아서 인저리 받아서 인저리 받아서 쭉 올라가서 여기가 부러진 거를 이렇게 수술하면서 단순히 여기가 부러진 걸로만 바꿀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환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델티드 리가멘트를 오픈해서 리페어를 했습니다. 그 차에 깨있던 페리오스티움도 깨서 빼서 여기서 이제 프라우 수출을 해서 꼬매줘서 이제 다 힐링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도 서전에 따라 좀 틀리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수술하고 여기 수술하고 여기 수술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여기하고 여기만 수술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만 수술하는 분이 있고 그렇다고 했죠. 처음에 이 세 개를 다 하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면 하는 김에 여기 해야지 뭐 왜 안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만약에 여기가 더 언스테이블 했다 그러면 여기 했을 거예요. 간단하니까 뭐 여기 뭐 커먼 페로니얼 러브가 이렇게 지나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플레이팅 하나 박는 거는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이 환자분은 여기서 스테이블하게 픽시에이션 되고 델트드 리가멘트도 튼튼하게 리페어 해줬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수술함으로써 스테이블한 피블라 프랙처로만 남겨놨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만 수술을 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방사선 사진 수술 전, 뭐 수술 후 이렇게
사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어서 수술실 동영상, 그 수술실에서 이제 시암 가이드하게 보는 동영상이랑 수술 영상이랑 갖다 붙여가지고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